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사파 시내를 떠나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로 들어갑니다. 꽉 잡아, 꽉 잡아. 와, 저기 다 집이 있어. 조나, 기다려. 길 위에서 만나는 동물들과 인사하며 마을 깊숙이 들어가니 영혼의 쉼을 얻는 곳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힐링의 순간. 사파 오토바이 여행, 여행의 발견, 베트남 사파의 영혼을 찾아서 지금 시작할게요. 굿모닝 사파. 호텔 뷰 좀 볼까요? 와, 저 우리 어제 갔다 온 데잖아. 와, 이걸 지금 봤네. 어제 새벽에 나갔느라고. 못 봤지. 이거 그림 아니야? 이거 봐. 와, 멋있네요. 자, 사파의 아침. 오늘 날씨도 좋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프랑스의 휴양지로 개발되었던 사파. 많은 경관 중에서도 맑은 날 사파 호수에 비치는 알록달록 유럽풍의 건물이 그림 같죠. 호숫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마음에도 이 풍경이 새겨집니다. 아침을 먹기 위해 호수 옆에 로컬 지역을 찾았습니다. 쌀국수 등을 판매하는데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완전 로컬 스타일 국수. 이거지. 그 고기가 덜 익은 거 드셨구나. 여기 메뉴 이거 하나야. 네, 샤브샤브로 할 수 있겠죠? 어때요, 국물이? 하노이 거보다 더 맛있어? 거의 극급입니다. 와. 채소 그 이상. 와인을 넣고 마늘 소스 넣고요. 그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한명 고수 정글 국수. 마음껏. 이제 맛 완성됐습니까? 저도 한 그릇 취향에 맞게 만들어서 맛을 봅니다. 와, 국물 맛에서 고기. 이래 국물이 고기 나고. 아, 그 2,500원짜리 지금 국수인데 소고기 양이 막. 아, 항상 이들은 이거 뭐 남나 싶을 정도로. 아, 국수 먹고 돌아서 가는 길도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어제까지는 잘 몰랐는데 왜 사람들이 사파로 많이 오는지 알겠다. 예쁘긴 예쁘다. 콩카페는 여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코코넛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코코넛 커피 국수값보다 비싸네요. 베트남 어디에나 있는 콩카페 사파에도 있었는데요. 맑은 날 더욱 맛있게 즐겼습니다. 호텔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97만 동 나왔습니다. 자, 체크아웃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조심해. 점심을 먹으러 다시 로컬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앞에 수족관이 쫙 있는데 맥이구나. 아우, 너무 무섭다. 맥이랑 아, 철갑상어가 진짜 있습니다. 사파 호수에서 잡히는 철갑상어는 철갑상어 사파의 있고요. 독특한 먹거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잉어가 뭐 엄청 커요. 이제 연어 요리와 철갑상어 요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구운 철갑상어를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두부 요리가 있어요. 3,500원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 음식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접시에 멋을 가득 내어서 밥은 그냥 한 공기가 그냥 나왔습니다. 예, 양파와 버섯이 들어간 요리인데요. 자, 보이십니까? 겉에는 좀 튀긴 것 같고. 살짝 튀겼어. 그치?
속은 엄청 크림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 음식이 좀 안 맞는다 하면 이거 그냥 드시면 돼요. 뭐 홍콩에도 이런 음식 있을 것 같고 중국에도 이런 음식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맛. 엄청 몰랑몰랑. 편하게 먹으세요. 철갑상어 구이 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마늘 플레이크 같은 게 느껴진다, 그지? 요게 철갑상어고 옆에는 마치 분짜처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는 뜬금없이 파인애플이 있고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 바다의 상어를 닮았지만 엄연한 민물고기인 철갑상어 이렇게 구이로 먹거나 샤브샤브로 해먹더라고요. 냄새가 굉장히 특이한 맛있습니다. 맛있어? 굉장히 특이한 맛이 납니다. 철갑상어를 먹어본 적이 있어? 그냥 처음 먹어보죠. 본 적도 잘 없는 철갑상어가. 철갑상어 본연의 맛을 느끼기에 굉장히 생각보다 양념을 세게 했어. 자칫하면 날 수 있는 잡내를 좀 없앤 것 같은 느낌? 아, 생강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생강, 뭐 마늘, 뭐 오만 가지에다가 소스도 조금 강하게 했습니다. 생선이 끝에가 좀 쫄깃쫄깃 끝에가 많이 씹어야 돼. 보통 생선 요리는 몇 번 씹고 넘어가잖아요. 얘가 조금 약간 힘 있는 살인 것 같아.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까먹는 거였어. 그래서 얘가 양념이 강했구나. 오케이. 와우. 가만, 가만. 갑자기 월남쌈이 됐어. 월남쌈이네. 오, 소스 이제 왔네. 아. 피쉬 소스? 피쉬 소스? 이건 좀 맛있다, 근데. 왜냐면, 파인애플이 들어가서 완전히 월남쌈 맛이 확 났는데. 야, 너무 맛있어졌어, 갑자기. 피쉬 소스 같은데, 느왕만 소스? 저는 이게 뭐지 했다가 지금 이거야 파인애플의 승리. 아 정말 어떻게 따지면 철갑상어가 아니라 어떤 상어인지 뭐 철갑인지 아무거나 들어와도 아, 중요하지 않아. 이 조화가 너무 맛있고 느왕만 소스가 그냥 하나로 딱 이루어지고 우리가 월남쌈을 싸먹듯이 라이스페이퍼에 재료를 차곡차곡 올리고요. 자, 소스를 딱 찍어서 저는 엄청 크게 쌉니다. 집에서 월남쌈 먹을 때도 More? 마치 마치 네. 느엉맘 소스가 조금 진하고 달달해요. 약간 꿀맛처럼 그치? 끈적거려. 좀 끈적거려. 이런 이색적인 음식을 또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이 채소들 각종 향신료가 너무 좋아. 와우. 여기는 뭐 달라고 그러면 다 주시고 베트남에서 느낀 점이 뭐냐? 아무튼 일단 뭐 해달라고 그러면 노가 없어. 노가 없어. 웬만하면 예스. 웬만하면 예스고 해주려고 노력해. 와. 어디 저기 동네 풀밭에서 막 뜯어갖고 그냥 담은 것 같은 이 풀밭에 풀 하나하나가 지금 다릅니다. 보이세요? 이 풀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고수를 좀 안 좋아한다? 내가 향 나는 걸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음식이 큰 메리트가 없을 수 있는데 그치요? 나는 동남아 색깔이 좋다 하시는 분한테는 천국입니다. 이거 무제한으로 맨날 줘요. 이거 텃밭 있나 봐 다들. 자 이제 밥을 잘 먹고 나와서 발을 빌리러 갑니다. 발을 우리의 발. 아무리 봐도 진짜 가장 멋있는 건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발을 빌리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렌탈샵에 왔습니다. 아저씨가 안 계시네. 시작이 안 된다고 하시더니 지금 오토매틱이 없다고 그래서 매뉴얼로 빌렸는데 10년 만에 타보는데 될까? 오토매틱이 없다고 해서 매뉴얼 오토바이를 빌렸는데요. 10년 만에 운전해보는 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운전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야, 운전 연습 좀 많이 하고 와라. 나 진짜 와, 갑자기 매뉴얼을 운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진짜 산길 오래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우와, 야, 니꺼 같은데? 어? 니꺼 같아. 18만 원인데 여기에 데스값. 데스값 3,000원이죠? 네, 6만을 더해서 지금 24만 동에 내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알지.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다 이렇게 우리 한국 저기 면허증 드렸어요. 오케이. 와, 지금 저희가 갈 곳이 오토바이로 30분. 와, 꽤 먼 곳으로 갑니다. 오토바이 운전해 본 지 몇 년 됐어요? 거의 10년 만에. 떨립니다. 저 너무 떨려요. 지금 저희가 짐이 있어갖고 이거를 그렇게 놓고 몰 수가 있어? 다리가 돼? 안 되지? 앞으로 매는 건 어때, 명준아? 이렇게? 그게 낫나? 걔가 너한테 고정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와, 30분 동안 뒤로 갈 수 있을까? 어떤 작은 애기라고 생각해. 저희가 지금 짐이 많은데 이걸 다 들고 타야 되니까 여러분 무사히 일단 중간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떨린다. 나 진짜 떨린다. 시내 밖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어. 아니야, 방심은 동물입니다. 되게 천천히 다닙니다. 여기 분들. 어르신들. 와, 여기 진짜, 여긴 진짜. 완전히 시골집. 완전히 시골집. 앞에 정면. 이야. 거대한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척박함이 아름다움이 되어 눈에 들어옵니다. 중간중간 작은 마을도 몇 개 지나고요. 중아, 달려! 아이고. 아, 또다. 비포장도. 딱 잡아.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는 저는 비포장도로만 나오면 어찌 그리 겁이 나던지요.
자, 쟤 봐, 쟤 멍멍이 좀 가자. 야, 멍멍아, 비켜라. 야, 멍멍아, 좀 비켜줘. 야, 야, 오토바이 이렇게 다니는데 수 100대가. 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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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와! 빗포장도로가 더 잦아지네요. 여기 완전 이제 진짜 진짜 시골. 아, 진짜 시골. 아, 말이 또 손에 대신 돌 잡고 있습니다. 마, 말이. 말이야? 어, 말이야. 베트남 말이야. 와, 그 장난 아니다. 진짜 시골이 진짜 진짜 깡깡깡깡깡. 오, 소야, 소 안녕.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안녕. 와, 완전 시골 마을. 자, 도착을 했습니다. 사파스 서울 전병준 입장 빵빠라방. 와, 진짜 깡촌에 있습니다. 와. 와, 헬로. 헬로. 아, 강아지 봐. 오, 강아지야. 아, 예뻐. 와. 어머. 여기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봐봐. We book yesterday. Name. Name 수지? 수지 안? Yeah. One night. One night. Yeah. The room is ready. 여기 천사같이 생겼어. 깜짝이야. 어, 여기 진짜. 여기 안 왔으면 사파가 시끄러운 곳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국화차, 국화차 말리시는 것 같은데. 체크인을 합니다. 하루 18,000원에 예약했어요. 예? 다 먹자. 자, 신발 벗고 위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가 이게 공동 마루고요. 이렇게 방들이 쫙 있고. 와. 잘 방. 완전 통나무 집 같아.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바깥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 테라스까지 이렇게 있고 앞에 풍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건이 두 개가 준비가 되고요. 욕실은 공동 욕실을 써야 하고요. 완전 다 손수 꾸미신 거야. 아, 직접 만드셔서 물 들여서. 자연 염색에다가. 이것도 다 동네 목수가 하셨는지 뭔가 어설픈. 전쟁하는 핸드메이드 집 같은 느낌인데. 아니, 근데 무슨 약간 누가 만든 작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모기장도 있고. 이런 벽에 같은 것도 보니까 직접 하신 것 같아. 모양이 다 달라. 문양도 다르고 색깔도 직접 먹이셨어. 한땀한땀 방석 보실래요? 야. 실로 한땀한땀. 방석이 보니까 직접 수 놓으신 방석 같습니다. 한땀한땀. 그리고 이 밖의 풍경. 사파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죠. 테라스로 나가봅니다. 그물에 걸린 고래 같아. 아, 따뜻해, 잠 온다. 정말 평화. 홈스테이 사파스 소울의 1층은 식당이고요. 밖으로 나가면 저희는 공용 화장실이고요. 드라이어가 있고. 보면 이렇게 샤워기 있고요. 여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샴푸랑 그리고 세면대랑 청소 상태가 진짜 엄청 깨끗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이 풍경인데요. 하늘 높이 솟아있는 산맥들이 둘러서 있고 지형 그대로 촘촘하게 새겨진 계단식 논, 그리고 산 뒤로 저물어가는 태양과 아이들의 노는 소리까지 평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샐러드부터 디저트, 파스타와 샌드위치, 각종 메인 메뉴까지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호스트 와인의 건강한 솜씨를 맛볼 수 있어서 저희는 거의 매끼 이용했습니다. 여기 지금 홈메이드 감자. 분명히 요 동네 작물로 해주신 건데. 맛이. 갓 튀겨주신 감자튀김 맛있습니다. 베트남 오지 소수민족 마을에서 만난 해바라기와 아름다운 꽃병입니다. 이들에게 굉장히 이게 이뻐 보이나 봐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재료들이 이게 이제 샤브샤브죠. 이렇게 각종 재료와
고기도 있고 닭도 그냥 한 마리 나와버린 것 같은데. 쌀국수와 라면 육수. 저희 한상 차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1인당 만 원이에요. 여기서 직접 만드신 곡주 라이스 와인을 했어요. 향은 단데 실제 달진 않은 느낌? 희한해요. 향은 오히려 과일 냄새가 나는데 먹으면 약간의 물 많이 탄 보량주 같은 맛이 우와, 좀 난다. 그치? 너 진짜 황금 혓바닥이다. 이게 양이 말이 안 돼. 양이 11분이야. 일단 이 풀은 좀 이렇게 약간 살짝 익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선생님한테 드셔볼래요? 네! 지금 병준이한테 계속 개들이 꼬이는데 개들이 지금 밑에 그냥 계속 와서 이거 먹어봐. 살짝 데쳐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거 다 끓여서 여기 사람 다 나눠줘야 될 것 같네. 양이면 국물이 빈틈이 없어요 지금. 물리적으로다가 그지? 살짝 찍어 먹겠네. 소스 싹 찍어서. 병준 이 산골 공기 한번 마셔야지. 그렇지. 닭이 왜 이렇게 맛있어? 내 생각에는 닭이 왜 이렇게 맛있지? 아까 만났던 애들 있잖아. 오면서 만났던 애들. 이게 완전 토종닭 식감이거든? 아~~ 진짜 고소하지? 씹어봐. 닭고기. 근데 아까 만난 그 닭이. 너 진짜 웃긴다. 이 집 아들까지 왔어 이제. 여기 밑에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 두 마리, 그리고 마누라 한 마리. 왜 이렇게 너 보면 사람들이 기대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어디를 가도 강아지들도 너한테 오고 애들도 너한테 오고 왜 그럴까? 자, 여기 바쁘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치우는 전병주 프로의 솜씨. 애기 시키고 있어. 애기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장님이. 후식으로는 밀크티와 바나나 튀김입니다. 와, 아니 전병 지금 배 터졌죠? 다 먹었습니다. 저 많은 걸 다 먹었습니다. 약간 진기병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창피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 두 시간 동안 앉아만 있었어. 정말 전병준 두 시간 동안 꾸준히 앉아서 정말 정말 차근차근해서 싹 드셨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을 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 언니 바쁘다고 자기가 싹 치워드렸습니다. 지금 한 9시 조금 되기 전이고요. 내일 8시부터 또 하이킹을 할 거고요. 여기서 7시에 아침을 먹고 8시간짜리 하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잘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너무 많이 먹었어. 얼굴 작아진 것 같은데. 유럽풍의 멋있던 사파 시내를 떠나는 날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을 찾았더니 이런 풍경이 우리를 반겨주네요. 사파스 소울이란 이름답게 직접 꾸민 아늑한 방과 손수 만든 건강 음식들까지 모자람이 없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트레킹. 구석구석 둘러보고 소수민족의 집도 방문합니다. 음료 한 잔과 웃음을 나누는 시간. 과거로 여행을 떠난 듯한 사파 소수민족 마을 트레킹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